품질 좋은 다양한 제품들. 정성 가득 담긴 빵과 쿠키를 아시나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는 힘이 되는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나 김영찬, 오랜 백수 생활을 거쳐 드디어 찾아온 기회, 이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신선, 꿈이요. 진짜 신입사원 느낌 나는데요? 네. 힘찬 발걸음으로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김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당해봐. 네, 형찬 씨. 네. 옷차림이 왜 이래요? 이렇게 입어서는 일 못할 텐데. 오늘 출근 첫날이라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첫날이라도 미리 알아보고 와야지. 이렇게 일 못해요, 이거. 이렇게 일 못합니다. 그치? 예, 너무 야, 예, 안 돼, 안 돼.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 옷밖에.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오늘 한번 이 옷 찢어지도록 일해봐요. 찢어지게요? 옷이 찢어지도록. 찢어지게. 따라오세요. 약간 형사와 범죄자 같은 그런 느낌 나네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집결지. 도내 10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이 모두 모이고 다시 각 처로 배달되는 물류창고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이제 물건들을 저 차에 실으면 되거든요? 네. 물품들을 차에 싣는 것으로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 생산품 물류창고이자 판매시설이 있어 물류비 절감은 물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한데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아우 옷도 불편해. 아우. 형찬 씨 일 다 하고 있어요? 아 예. 아 근데 아 오자마자 아 이렇게 일도 얘기 안 해주고 도대체 이게 다 뭡니까? 어떤 제품들입니까? 제주도 내 10개 시설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만든 장애 물건들을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네. 와서 관공서 같은 데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보시면 이렇게 화장지도 있고 네. 화일류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이거 판 금액은 전부 다 장애인들 월급으로 나가요. 막 검색을 해봤는데 상도 받으셨다고. 아, 또 그건 또 검색하고 왔네. 네. 좋은 자세. 네,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네. 우수시설로 선정됐죠. 6년 연속. 6년 연속 전국 최초. 그러면 이 6년 연속 팀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제판, 휴지, 종이컵 등 사무용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총 40여 종의 장애인 생산품이 모두 모여 있는데요. 주문을 받으면 바로 배송하느라 하루가 바쁘답니다. 힘들지요? 아유, 이 물은 저 먹으라고 주시면. 네, 드세요. 아유, 네. 고생이 많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물, 꿀맛. 네. 이제 배달 출발!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도청인데요.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저희 오늘 신입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랑와랑 상사 김영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와랑와랑. 과장님, 오늘도 많은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평소에 어떤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오늘은 뭐 네. F용지, 네. 그다음에 롤 화장지, 네, 네. 파일처인데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상패, 네. 현수막, 아. 그리고 네. 그 각종 인쇄물 네, 네.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민분들이 좀 많이 쓰시기 위해서 네.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발로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열심히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전국 사람들이 왜 지네 품질이 너무 좋아. 행복한 소비 넌 내게 다가온 행운이야. 종류도 다양하지 품질도 최상이지. 행복 소비 넌 내게 다가온 행운이야. 와랑와랑 상사 영업사원의 업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상사 신입사원 김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아이고, 위아래 보난 완전 꼽딱하게 잘 살아있는하시디에 오늘 첫날이라구나. 그래도 여기는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제빵실입니다. 네네. 예, 이 옷으로 갈아입고. 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네. 주셨구나. 예.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과 제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거쳐 당당한 제과 제빵사로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신성 김영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빵, 케이크, 피 같은 다양한 제품, 제과 제빵을 만드는 한라원 장애인 직업 제화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빵, 쿠키, 케이크 전부 다 만드는 기술자분들이시네요? 그렇죠, 기술자죠. 네. 왜냐하면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한 2, 3년 정도 네. 기술을 배워서 빵과 쿠키와 케이크를 같이 만들고 있는 직장 동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빵들이 도대체 어디로 나가는 건지, 어디로 납품이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보 담당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쌀케이크. 예. 쌀케이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본부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쌀케이크. 네. 예. 그리고 쿠키하고 빵이 있는데 예. 관공서나 장애인 판매소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잘 왔습니다. 오늘 만든 빵과 케이크, 뭐 쿠키 이런 걸 제가 오늘 한번 완판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의욕만 있는 것 같은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카페. 한라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장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빵과 커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제빵사들이 바로 만드는 빵인데요. 신선하고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건강빵입니다. 우리 카페는 첨가물 없는 천연발효점을 사용하여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제 완판을 위한 업무 시작. 선배님께 배운 대로 만들기는 했는데 역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만드십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선배님. 아,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 살살 문지르니까 또 이쁘게 나오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선배님은 이 제빵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2년 반 정도 되시게 되면은 월급도 꽤 많이 받으시겠네요, 전문가니까. 네. 네. 월급 받으면 어디다 쓰세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월급 받으면 저금도 하고, 네. 제가 원하는 물건도 사고,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주기도 합니다. 아, 부모님께 용돈까지. 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제빵사 경력 2년 반인 정우성들. 이 실력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안전한 환경, 철저한 위생관리, 정성 가득 건강하고 맛있는 빵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빵을 또 네, 선보이기로 해서 나오는 저는 DJ 찬입니다. 여러분들 소리 질러! 맛있고 아주 건강한 그런 빵과 케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케이크는요, 특허를 받았고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맛있는 쌀 케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와우! 우후! 자, 그리고 우도 땅콩, 제주 감귤 100년초로 만든 맛있는 쿠키 소개합니다. 쿠키, 쿠키, 예우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고 많이들 애용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건강한 빵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신나는 댄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안녕. 저는 DJ 찬이었고요. 여러분들 빵 많이 드세요. 빵빵빵! 꼼꼼하게 만들었기에 품질은 업그레이드. 맛과 정성은 두 배로 가득합니다. 행복한 소비 가이드. 장애인 생산품을 소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